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게 된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강의가 11월 2일, 3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개설을 해서 우리 많은 학생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이 파일이 어떻게 좀 손상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야, 이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빈 공간에다 얘기하려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먼저 좀 오해와 편견과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 강의 스타일 중에서 일부 이제 수험생들 분들 중에 뭐 장점은 솔직히 낯간지러우니까 얘기하지 말고요. 장점은 얘기하지 말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단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업의 깊이, 그러니까 수업의 깊이가 좀 깊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얕은 거 아니냐, 요런 좀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읽는다. 요두 가지, 뭐 장점은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컨셉입니다, 컨셉.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자동차 보험 관련 업무를 21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째 21년. 제가 98년도부터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과연 깊이가 약했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21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에 그냥 붙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학자가 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뭐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에 깊이 안 나오니까. 그쵸? 안 나오는 거를 굳이 애써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깊은 공부 원하면 학원에 오시면 안 되죠. 수능 시험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가셔야죠. 대학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시험에 맞게끔 그 수준에서만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알차게 시간을 보내시고 쓸데없는 낭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판서를 좀잘안 합니다. 판서를 잘안 해요. 책 진도대로 좀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책 누가 썼게요? 이거 제가 썼습니다. 제 책을 제가 읽는데 얘기할 거 없죠. 당연히. 그리고, OT 때도 말씀드렸는데, 판서를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나 보여요.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판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6주 안에 이 책을 다 껴야 돼요. 6권 안에. 제가 판서를 하다 보면은 못 띕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 아니면 판서를 가급적 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습복습 할거 아닙니까? 그럼 뭘 갖고 하나요? 책 갖고 하죠, 당연히. 책의 진도 순서대로 복습하고 예습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어디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얘기하는 게 훨씬 예습 복습하기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판서를 잘안 합니다. 판서를 잘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래서 저랑 좀 약간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뭐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험에 맞게끔, 그 다음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제가 알아서 다 조절해드리고, 따라오시면 그냥 합격합니다. 자동차 보험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좀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데,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얘기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서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저쪽 강의실에서는 실무 수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에 저랑 공부해서 다 합격해가지고 실무 수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나가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으세요.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보세요. 자동차 보험의 의미 기능 나오는데,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의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어쨌든 사고로 인한 담보를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 그래서 우리 두째 줄 보시면 위험 단체를 통하여 분산시키고 전가하는 제도다. 그렇죠? 기능을 보면 자동차 보험의 기능을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피보험자 입장에서, 두 번째 피해자 입장에서,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목자 하나당 두 줄, 세 줄 이렇게밖에 안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만큼만 쓰라고, 시험지에. 여러분들도 한 목차당 두 줄, 세 줄만 쓰라고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가 주저리 많이 써놓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장에서 안 쓸 건데.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이죠. 사업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라고 써야죠. 영업용.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 세 개가 있고, 개인용은 법정 승차정은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용은 이따 보고, 영업용은 쉬운 얘기로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할 수 있죠. 사업용 자동차. 그럼 얘는 뭐냐? 얘와 얘가 아닌 건 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외울 게 아니라 뭐다? 개인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억지로 외우진 마세요. 근데 단지 이제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 이게 지금 개인용이구나, 업무용이구나, 이런 특징들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대부분 한 90%는 똑같아요.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90%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거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개인용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그러면 12인 승은 당연히 업무용이겠죠. 근데 10인 이하인데 법인 소유야. 그럼 뭐예요? 당연히 업무용이겠죠. 자가용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야. 1톤 트럭. 당연히 업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용은 10인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용이다. 왜? 영업용은 너무 티나잖아요. 노란 남바. 노란 번호판이 다 영업용이잖아요. 너무 티나니까 개인용만 외우고 아닌 건 다 업무용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1톤 화물 트럭으로 가다가 사고 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구나. 12인승 승합차로 사고 났다. 아,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구나. 회사 소유 뭐 그랜저 승용차로 사고 났다. 업무용이구나. 왜 회사 소유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는 개인용만 나옵니다. 개인용이 90%예요. 그래서 개인용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업무용은 약간 다른 것만 그때 제가 지적해 줄 테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다시 업무용 책을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구성 보면은 크게 배상 책임과 상해 보험으로 돼 있죠. 배상 책임과 상해 보험. 그래서 배상 책임은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이런 게, 그리고 대물 배상 이런 게 배상 책임 보험이고, 상해 보험은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 물건 보험 있죠. 자차라고 말하죠. 자차. 자기 차량 손해. 그래서 우리는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니까 대물, 자차 이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런 거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대인배상 1, 2는 배상 책임의 영역이고,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는 상해보험의 영역이고, 그 다음 자동차 보험만의 특징적인 특약, 타차 운전 특약이란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 담보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의 오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외울 게 많다, 적다? 적다. 외울 게 적어요. 하지만 이해할 건 많아요. 자동차 보험 왜 어렵냐? 하나 암기하면 하나 시험 문제 풀지 못합니다. 두 개 암기하면 두 개 못 풀어요. 세 개 암기해도 못 풀어요. 네 개, 다섯 개 암기하면 열 개, 스무 개, 백 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동차 보험은 편협적으로 한두 개를 외워갖고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문제를. 유기적으로 이 다섯 가지 담보를 다 이해하셔야지만 문제를,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설프게 공부하면 빵점이고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거의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아, 우리 원래 학생들이 있었으면 막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막 호응을 해 주시는데, 야, 귀신들이랑 하려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리가 들립니다.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이런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나옵니다.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 가해자는 자기가 좋든 싫든 사고를 내면은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 세 가지를 동시에 져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하나씩 보면, 민사 책임은 뭡니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치료비가 발생할 거고, 민사적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렇죠?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수리비가 발생할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담보합니까? 보험회사가 담보하죠. 자동차 보험회사가 민사 책임을 전액 다 담보해주고 있죠. 두 번째,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은 뭐 10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뭐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걸 냈을 때에는 형사 책임을 지죠. 형사 책임을 지면은 구속이 되거나 벌금이 내겠죠. 구속되는 거는 보험사에서 담보 안 하죠. 보상과 직원이 대신 뭐 감옥까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하지만 벌금은 우리가 보험으로 대처가 되죠. 뭐요?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의 벌금 특약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고. 행정상 책임은 뭡니까? 사고 났을 때 면허 정지당하고 면허 취소당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역시 보험으로 담보를 안 하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가해자가 이 세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래서 민사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형사 책임은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정도는 해주고, 행정 책임은 자기가 그냥 감수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옆에 보시면 17페이지 민법 보겠습니다. 민법. 자, 민법을 왜 보냐면, 민법을 다 공부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다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뭐만 공부하냐? 이것만 공부할 거다. 뭐? 여기. 대인배상2에서 우리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요건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민법이 나와요. 요 민법.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공부할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민법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 할 필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 민법 750조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암기해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성립 요건을 보면, 당연히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모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정의 부분도 쓸 수 있지만 요건 부분도 쓸 수 있어요. 왜요? 정의를 분설하면 그게 요건이 돼요. 요건. 다시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겠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일을 행하는 심리 상태로 미필서 고의를 포함한다. 외웁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인들은 고의란 얘기를 다 할 줄 압니다. 고의가 뭡니까? 고의가 뭡니까? 아, 제가 실수업 시간에는 물어봐서 막 웃음꽃이 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 물어볼 사람이 없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고의가 뭡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예,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있잖아요. 뭐 일부러 내가 그랬는데 뭐 알면서 내가 제가 뭐 또 그렇게 막 주르주르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자, 대한민국 성인이 고의란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외우라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시험지에 쓴다는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시험지에 고의란 단어를 써야 돼.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럼 그렇게 쓸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정한 결과 발생을 알면서도 감히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 정도는 딱 외워줘야지 주저리 다른 얘기를 안 쓰고 간단하게 쓰면서 고급지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외웁니다. 고의 무조건 외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 인용하는 심리 상태다. 그게 미필적 고의다. 미필적 고의는 외울 필요는 없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외워야죠. 과실이란 이것도 외웁니다. 외워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인식 있는 과실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인식 있는 과실. 어떤 책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다른 책에서 막 이 부분을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써놓으니까 마치 이제 수험생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 저 사람이 몰라서 안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여러분들 자꾸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책만 두꺼워져요. 제가 이 학원가에 발을 들일 때 컨셉이 뭐였냐면 최대한 핵심으로 얇게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자. 왜? 우리 커트라인이 50점이에요. 60점, 70점 맞으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자동차 보험 교재가 제가 제일 얇죠.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알지만 책도 슬렁슬렁 돼 있어요. 꽉꽉 안차 있어요. 글씨도 큼직큼직막하고. 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작년에 대부분 다 붙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의미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없냐면 이런 거예요. 미필적 고의는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커브길인데 빙판이 졌어. 저 빙판길에 내가 이대로 가면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에라이, 바쁜데 사고 나든 말든 그냥 가버려. 안 날 수도 있겠지. 에이씨, 가.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럼 미필적 고의죠. 인식 있는 과실은 뭡니까? 저거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내 차가 사륜구동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스노우타이어로 바꿨어. 그래서 내 차는 사륜구동에 스노우타이어 장착했으니까 저 정도쯤은 사고 안 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갔는데 사고 난 거예요. 그럼 전자는 미필적 고의예요. 그럼 고의하고 과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의는 면책, 과실은 부책.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생각해봐요. 현실 세계에서. 보험회사에서 조사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빙판길인데 사고 날 줄 알면서 내가 너무 급해서 남은 어떠냐 하고 그냥 갔어요. 그렇게 말할 바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다 후자처럼 얘기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는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을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 있는 정도 수준만큼만 공부해 주세요. 자꾸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책만 두꺼워져요.
그래서 저랑 2016년도에 공부한 친구가 2017년도에 다시 또 이제 떨어져서, 물론 자동차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라 다른 과목 때문에 꽈락이 나와서 다시 2017년도에 다시 저랑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왜? 그랬더니 왜 자꾸 2016년도에 안 했던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가 좋았던 게 핵심만 찝어줘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격가지를 얘기한대요. 저도 그러기 싫어요. 그럼 제 컨셉하고 안 맞아. 안 맞는데 자꾸 다른 책은 막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니까 얼마나 책의 내용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여기는 왜 책의 내용이 없냐. 아 참,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세요. 여기 요 얇은 책이나 좀 다 외우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 넘어갑니다.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책임 능력이 뭡니까? 외웁니다. 첫째 줄. 책임 능력이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요. 책임 능력을 써야 될 상황이 나왔어요. 시험지에. 뭐라고 쓸 겁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반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반줄이지만 뭐 어때요? 시험지가 멋져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외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당연히 가해 행위에 위법 행위가 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그래서 제가 한 두 줄 써놨죠. 책에다가 요 두 줄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뭐 위법성 조각사유를 뭐 한 10가지, 20가지 외워갖고 아이 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책에 딱 정당방위, 긴급히나 딱 두 개 써놨잖아요. 이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예. 써야 될 상황이 나온다면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자,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란, 이거 외웁니다. 한 줄 반 정도 되죠? 상당 인과관계란 객관적으로 뭐 어떤 선행사실로부터 일반적으로 초회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 줄 반, 여러분들 시험지 쓰면 한 줄 반 나올 거예요.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 인과관계를 시험지에 표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저리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딱 이렇게 써봐요. 얼마나 시험지가 고급져 보여요. 그렇죠? 그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손해배상의 범위 봅니다. 손해배상은 뭐냐?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민법 393조에서 나오죠. 채권 채무할 때 나오는 규정입니다.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특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손해 3분설 봅니다. 학설이나 판례는 손해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 손해는 뭐냐면 불법행위, 즉 교통사고 났어요. 실제로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이 돼요.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돼. 왜?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 나가야 되죠. 사고가 안 났으면 치료비를 안 나가도 되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서 막 치료비가 나가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급 지출된 손해, 그거를 적극적 손해라고 한다. 그래서 치료비, 장례비, 개호비 등등. 자, 소극적 손해는 뭡니까? 앞으로 잃게 되는 손해. 사고가 나서 앞으로 잃어요. 왜? 일을 못하면 일을 일당 휴업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장애를 입었다면 상실 수익액이 발생하겠죠. 이런 것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다. 그래서 손해 3분설을 막 뭐 한 바닥씩 외우지 마세요. 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보험 실무 시험인데 우리 시험에 손해 3분설에 대해서 쓰시오. 안 나옵니다. 좀 믿으세요. 제 말 안 나와요. 이게 뭐 법, 우리가 변호사법 시험, 무슨 뭐 사법 시험, 무슨 뭐 민법 시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는 적극 손해라는 게 있어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적극 손해. 시험에 나오면 차라리 그 적극 손해가 나오지 손해 3분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 손해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관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지 이거 손해 3분설 적극적 손해인가?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째 시간은 가볍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으로 마쳤고요. 10분만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